가족보이네. 사람들은 단지 물물 배워만 할 수 있을 텐데. 또 without 가족보이라서요. 원래 if, it, were, not for를 쓰거나 아니면 but for를 쓰거나 아니면 if 생각하고 were, not for를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네, 대부분 우리는 물물 교환하죠. 작은 정도까지 뭐 할 때 우리가 돌려줄 때, 물 돌려줄 때 호의를 돌려줄 때 어떤 사람은 아마 제안할 거야. 뭘 고전할 거야. 그의 이웃에 부서진 문을 고쳐줄 걸 제안하겠죠. 담례로, 뭐에 대한 담례로, 몇 시간에 아이를 돌봐준 거에 담례로. 예를 들면 그렇죠. 원래 이게 앞에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힘들다, 이 가족, 상사가 힘들다, 뭘 상상이 힘들다? 이런 개인적인 교환을 상상이 힘들다. 어떤 교환? 작동하는, 어디서 작동하는? 거대한 더 커다란 스케일, 규모에서 작동하는 이런 개인적인 교환을 상상하는 게 힘들다. 네. 네, 다음에. 무엇을 원하겠는가, 뭘 한다면, 우리가 원하는데, 한 덩어리 빵을 원하는 거야. 가정법 역시. 그리고, you have to trade 올꾸면 주의 있고, 얘가 동사죠. 네. 니가, 네. 바꿀, 라이프. 왜 head to가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. 니가 가진 것, 노하게 가진 것. 바꾸게 가진 모든 것은, 너의 새로운 차였어. 빵을 먹어야 되는 차백이 없어. 물물교환에 의존하죠. 뭐에 의존해? 요 핵심 표현이죠. 뭐에 의존해? 두 개의 우연의 일치에 의존하죠. 뭐에? want 원하는 필요. 것에 필요해. 근데 그곳에서 그 우연의 일치에서 네, 뭐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연히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. 네, 이것도 희한하게 왜 이렇게 놨지? 네, 나돈이라서 이게 도치시켜놨네요, 여기가. 네, 주어고 도치시켰습니다. 다시,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우연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나도 또한 가지는데 뭐 하는 거야?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얘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. 돈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. 필요가 없다. 사람을 살 필요가 있지. 없죠. 근데 어떤 사람? 원하는 사람, 뭘 원하는 사람? 네가 가진 것, 거래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 없는 거죠. 넌 단순히 뭐 하면 돼? 너의 제품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지불하기만 하면 되죠. 그러면 판매자는 뭐해? 그 돈을 가져가서 사는 거죠. 뭐로부터?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는 거죠. 아, 돈은 뭐하다? Transferable 이동.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. 이동 가능하고 deferable 연기할 수 있다. 판매자가 그것을 홀돈 가지고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사는 거죠. 뭘 살 수 있는 거야? 뭐 할 때? 시간이 적절히 얼마일 때 살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이제 deferable이라고 표현했네요.